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증시 요즘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중동 분쟁 이슈부터 달러 강세, 거기에 기업의 실적 발표 등 다양한 변수들이 겹치면서 우리 시장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수요일 목요일장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다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금요일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6선에까지 빠지는 모습 이었고 코스닥도 오늘 1.5%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인 지수 가운데서 오늘장 좀 주목받았던 쪽은 이 전쟁 이슈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정유주 그리고 식량, 곡물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정유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7.72% 올라주면서 13,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석유도 2등주를 기록하면서 14%가 넘게 올라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곡물 관련주 보시겠습니다. 곡물 관련주에서도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장 오름세를 함께 좀 보여줬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게 올라주면서 오늘장 5,7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식량 곡물자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와 함께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테마주들이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쟁 관련 리스크도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변수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똑똑하고 슬기롭게 전략 챙기는 방법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1시간 동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재료부터 실적, 수급 차트까지 네 박자에 딱 맞는 종목들을 쿵짝쿵짝 잘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랑 그저께 좀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니까 아, 이제는 드디어 바닥을 탈출하는 건가 하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빠지는 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진짜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속에서 그나마 저희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V자 반등을 그러니까 얼만큼 더 상승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을 어디가 바닥인지를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나 매크로적인 부분 조금 더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바닥일지를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장 전, 그리고 장 중, 장 후에 실시간으로 조금 더 상세한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꼼꼼한 케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귀여워요 할 때 5959 참여코드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 상단에 보이는 문
문자 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네, 자, 오늘 증시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참 힘든 장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빠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테마주를 공부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이 빠질 때는 기운 빠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결국은 이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기 위한 어떤 흐름 안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어디가 이 바닥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포인트를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오늘 장이 좀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며칠 전 이번 주 초보다는 훨씬 더 장의 흐름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해서 이제 조금밖에 증시가 반등 안 된 상태에서 또 확 빠져버리니까 아, 이거 다시 저점 깨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또한 역시나 이제 좀 안심하기는 어려운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대 심리 또 사람들의 어떤 광기로 인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또 주가가 빠질 때는 여러분들의 그 공포 속에서 이 저점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저점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저점인가라고 잡고 싶을 때는 역시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을 기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시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단 코스닥의 시총 1위, 2위는 대부분 이제 에코프로 쪽, 즉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차트 안 좋은 건 다 아니까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봐야지만 될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자, 저번에도 갖고 나왔던 이 표 앞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더 이거를 갖고 나올 텐데 이게 이제 국내 이 코스피 PBR 밴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BR 밴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저점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한 2400 정도 포인트면은 PBR이 0.85, 89 정도 레벨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국가적 재난급으로 빠져야 되지만 이 정도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났나요? 이 해외에서 전쟁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용장고가 좀 털려야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신용장고가 충분히 빠지지 않는다면은 바로 V자 반등보다는 조금 계속 이 신용을 좀 털고서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이게 이제 최근 6개월간의 신용장고율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내줘야지만 건전하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을 어떻게 털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확 뺀 다음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가를 더 빼려고 하게 된다면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자, 이번 주 초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막 빠지니까 뭐가 들어오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주가 레벨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용, 어떻게 보면 이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미들이거든요. 이런 개미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쉽게 돈 벌게 냅두지는 않죠. 이런 사람들을 손절을 시켜야지만
더 가볍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신용들을 털어내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V자 반등보다는 오늘처럼 계속 옆으로 주가를 횡보를 시키면서 신용 개미들을 아 이거 못 버티겠다. 왜냐? 신용은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무한정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신용 써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개월밖에 못 쓰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는 올리지 않고 그럼 당연히 손실로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신용이 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 레벨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18조 정도 되는데 이 신용이 한 17조 후반까지만 떨어진다면 그때는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도대체 언제가 증시의 바닥인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신용장고의 흐름을 체크해라라고 지난 시간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조 후반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는 절차를 좀 거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가이드 더욱더 상세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5959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서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수급에 몰리는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좀 콕 집어봐야 될 핵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전에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던 시기가 언제였죠? 이제 8월달이었습니다. 8월달, 9월달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테마가 올라왔죠? 그 8월달, 9월달의 조정장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로봇 테마가 올라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신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고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 종목들의 사이클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테마들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또한 또 이렇게 약한 장에서도 오늘 유가 테마주가 움직였던 것처럼 또 어떤 테마주들은 이런 약세장에서도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힌트들이 보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전쟁 테마와 HBM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강했죠. 그런데 오늘은 2차전지가 약간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장인 에코프로의 이슈 때문이겠고요. 그거 역시 제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사우디 중동 이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옴시티와 재건 테마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갖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전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쟁 테마는 확전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확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란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어떤 원유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란과 좀 원만한 구조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란에 대한 이런 자산 동결 같은 게 생기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란이 이것을 견뎌내고 그래 이제 하마스 그만해라 이러면서 잘 끝내줘야 되는데 이란을 지금 계속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 나서 이란까지 딱 참전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확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올랐던 이 전쟁 테마주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이란이 잘 참아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하마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겨버린다. 이렇게 되면 전쟁 테마주들 지금 올랐던 그만큼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전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24시간 안에 다 나가라, 100만 명 다 이주해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상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 있는 하마스 세력들을 싹 쓸어버리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전쟁 테마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는데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주 당연히 2차 전지 섹터가 좋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비어진 수급에서 당연히 전쟁 이슈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오늘 전쟁 테마주를 봤을 때 뭐 가장 센 테마는 유가 테마고 그중에 대장은 흥구석유입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간에 좀 보고 왔는데 유가가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83불로 마감이 돼서 주가가 빠지나 했는데 어느새 장 마감이 끝나고 나서 86불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에 이제 마지막 상한가를 잠갔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 터지고 거의 100%가 오른 상태입니다. 역사적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언제 갑자기 확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떨어질 때 이 폭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느냐. 아, 이런 식으로 재료가 딱 붙으니까 세게 날아갔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까? 또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를 한번 공부해보는 복기의 종목으로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것이겠고요. 좀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독특한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사료 테마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곡물주. 물론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시장이 이 인버스적 성격으로서 뭘 보고 있다? 전쟁 관련된 테마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곡물주가 올랐고 막판에 좀 방산주도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까지 지수가 지금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바닥을 잡을 때까지 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과대 낙폭이었던 종목들을 모아가는 수급도 있겠고 또 지금처럼 이런 전쟁 테마주에서 단타로 갔다가 확 먹고 나가는 수급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를 돈다라는 얘기는 뭐냐? 오늘 유가 테마가 올랐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방산 테마나 또는 곡물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S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판에 천연가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갖고 나왔느냐? 이 천연가스라는 섹터 안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 테마 방산주죠. 그래서 빅텍이라는 종목이겠고요. 빅텍 같은 경우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이후로 갔다가 거의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만약에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된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 한번 슈팅 내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학습을 했었죠? 바로 흥구석유를 보고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봤을 때 대장이 흥구석유이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주가가 부러지게 된다면 당연히 얘네들도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흥구석유가 주가가 슈팅이 난 다음 조정을 별로 걱정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갖다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방산주라든지 사료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겠고 최근에 아마 이거 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일 사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오늘은 좀 밑거리를 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사료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시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크게 벗기는 힘듭니다. 왜냐? 이게 바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뭐가 터졌죠? 당시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테마가 터지면서 사료값이 폭등이 하니까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 큰 매물대를 다 돌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안에서도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요거 돌파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종목들은 짧게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HBM 관련된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주중에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50% 올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는 트렌드는 이런 전쟁의 이슈 안에서도 고금리 이슈 안에서도 경기 침체 이슈 안에서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빅 트렌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바로 이 HBM 관련된 ETF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이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뭐 가장 유명한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이오테크닉스나 또 하나 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이 여기 편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섹터들은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가장 유명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한미반도체 부회장과 회장이 계속 샀습니다. 거의 200억 넘게 사는 매입을 해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나서 슈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번 조정, 이번에 하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냐? 얘는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왜냐? 더 빠졌겠죠. 이게 정말 안 좋은 섹터라면 더 빠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번 이 단단한 바닥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번에 뭐 주가가 더 조정을 받아서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라인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을 그냥 아 어떻게 하지? 라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바닥을 체크하는 시점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도 갖고 놨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ETF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금 HBM 반도체 테마주들이 지금 이 증시 조정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은 지켜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결국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하반기에 뭐 크게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안전한 종목으로서는 반도체 섹터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 2차전지 얘기 조금 해볼게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나왔더라면 그것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막 오르게 되면서 아 리튬 가격 바닥 찍었으니까 드디어 움직이나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68%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한 3.6% 빠졌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를 이끌고 가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이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가격적 메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고점 대비 대략 한 50% 정도 빠지게 되면서 계속 이게 싼가 하면서 들어오는 수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금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를 확인을 해보는 어떤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는데 리튬 가격이 만약에 바닥을 찍고 턴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영업이익이 이번이 이제 제일 저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확인하는 구간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거겠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의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이 그냥 아 이거 무조건 2차 전지 시장 커지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결국은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실적이 꺾였다라는 얘기는 아 요거는 이제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져가셔야 된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사마 알미늄이나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었는데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유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양극재 종목들은 리튬 가격에 연동을 한다면 사실 이런 사마 알미늄이나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통형 캔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극재 종목과는 다른 흐름이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이 전쟁이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 사우디나 다른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하마스가 저질렀던 이런 참극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잔인하니까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너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되게 자극적으로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안 좋을 때가 가장 바닥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면 사우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우디랑 경제협력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전쟁은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길어봐야 두 달.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금방 안 끝났지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질질 끌고 가더라고 하더라도 학습 효과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렇게 전쟁 때문에 많이 빠진 거는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네옴시티 테마 같은 경우는 옥석을 고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옥석 중에서 예를 들면 SY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61선까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나오겠죠? 4박자에서 이 조정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SY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2,800억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돼서 뭐 주가가 한 5,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그럼 61선까지 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너무 쌉니다. 그냥 기업 자체가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 모멘텀이 꺼져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외면할 필요 없겠고요. 또한 이제 유신 같은 종목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 너무 싼 구간으로 들어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 퍼가 10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 사우디가 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런 중동 이슈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유도 아닌 것 때문에 포기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주가 빵빵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한번 빠지고 나서 아마 한 61선 정도에서 한번 지지를 받은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와주겠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뭐 전쟁 테마주부터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쪽이 그래도 조금 관심이 가져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신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우리가 좀 봐볼 만한 종목, 보면 좋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갖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패시브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ETF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한미 반도체겠죠. 그러나 한미 반도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하나 마이크론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인텍플렉스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도체를 사실 때는 저번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는 겁니다. 왜냐? AI 테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AI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HBM의 매출 파이가 과거에 D램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랐던 그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요. 자세한 종목명과 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내용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QR코드를 통해서 링크 터치 그리고 5959 입력해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오경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아봐야 될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자, 네 박자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박자에서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트나 거래대금, 뭐 거래 재료 같은 게 다 의미가 없는 상황, 좀 많이 너무 헷갈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보셔야 된다. 특히 이 적자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라이콘과 JVM입니다.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적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 퍼가 30 정도가 넘기 때문이겠고요.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JVN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적으로 아주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로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저의 구성이 좀 다른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장바구니 종목이 없었죠. 왜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바닥을 확인했고, 그리고 제 말대로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겁 없이 사셔도 됩니다. 왜냐, 결국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뭐 퓨처캔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화요일 날에 한 8%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바닥으로 갈수록 사실 겁없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증시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라는 컨셉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종목으로 갖고 나왔고요. 라이콘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광수송기, 광중계기 같은 것을 만드는 광섬유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테슬라 파트너사의 라이다 부품을 납품했다라는 거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 18일 날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냥 테슬라가 차 많이 팔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차를 어떻게 팔았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겠지만 당연히 뭐가 나오겠죠?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준비 중인 도조 AI, 이 AI 테마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도조 AI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도조 AI는 자율주행을 위한 거고, 자율주행에는 라이다 제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라이콤이 그래도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정 매매로서 갖고 나왔고요. 자, 뭐 만드는 거는 다 들어갑니다. 뭐 이런 뭐 방산에도 들어가겠고요. 뭐 여러 가지도 들어가겠는데 결국은 이거겠죠. 자, 뭐 얘가 테슬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테슬라에 납품하는 파트너사에다가 핵심 초소형 라이다를 이제 그냥 앞으로 할 거다가 아니로 지금 수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상태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에서는 이제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날에 나오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어떤 실적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AI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에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라이콤에 대한 어떤 왜냐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자 이번 조정 기간에도 별로 조정을 많이 받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고 중간에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적당히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약한 장에서는 내가 상한가를 먹겠다 이런 걸로 갖다 너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는 로란톡방에 상한가를 드리긴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JVM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이 JV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약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꾸준한 성장 산업입니다. 많이 이렇게 막 퀀텀 점프를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아마존에 운영하는 아마존 파머시에 납품을 하면서 함께 성장 중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는 약사분들이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약을 하나씩 봉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약을 딱 넣어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분배가 돼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약봉지를 만들어주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이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어르신들 보면 약을 막 한 다발 먹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라고 안 먹습니까? 영양제다 뭐다 하면서 엄청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적 흐름이 생겼죠? 건강을 챙겨야 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걸리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 아픈 분들 많고 코로나 걸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헬스케어 산업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최근에 이 바이오가 급등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바뀐 거 아닐까
내가 건강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많이 꺼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은 건강을 살려면 뭘 해야 되겠죠? 운동해야 되겠지만 또 약을 맞아야 되겠죠?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만드는 이 약봉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갈까라고 하지만 이게 글로벌적으로 움직인다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에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하방이 단단한 기업을 캐치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방이 단단하다는 건 뭐냐? 결국은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의 매출액을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꺾이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약을 꾸준히 먹으니까. 그죠? 지금 점점 늙어가지 않습니까?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노인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관절염약을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계속 먹는 약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러면은 약을 만들어주는 이런 장비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0억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시총이 3,800억 정도인데 그러면은 꽤 괜찮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거의 한 15%에서 20%씩 상승을 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한 20%씩 올라가게 된다면 펄을 한 20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약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퍼가 9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집을 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뭐가 있었다? 바로 아마존이 운영하는 필팩을 이제 사서 아마존이 약 배달을 해요.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걸어가도 약국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약국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배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 그래 약 배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면서 약 배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아마존에 납품을 하게 되겠고요. 이 사람 뒤에 서 있는 요게 바로 JVM의 약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겠고 오늘 뉴스가 나와서 조금 올랐는데 JVM이 차세대 로봇팔로 갔다가 자동 제조기로 갔다 유럽 시장을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다 똑같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약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겠고 뭐 로봇 이런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엮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저평가의 관점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딱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약하다는 점이겠고요. 뭐 아무래도 시장에 좀 소외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져 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나서 뭐가 됐죠?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한 30% 정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최근에 이 지수 조정에서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왜냐? 지금 주가는 너무 싼 구간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상승을 하면서 60일선 위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6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관점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60일선에서 오늘 터치를 해줬다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60일선을 자연스럽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고 60일선을 돌파하고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장바구니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장바구니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10월 18일에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이 일정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라이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JVM은 하방이 상당히 단단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매집해 가기 좋은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주신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소통 활발하게
활발하게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대응 혼자서 고민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차분한 대응 전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는 지금 좀 바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타임 특가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타임 특가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대성 하이텍과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당연히 핫한 종목들로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강하게 내 존재감을 뿜뿜해주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테마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오 테크닉스를 갖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의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첫 조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밀 부품을 만드는 밀링 머신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이 재료, 이런 장비들은 방산이나 전기차, 반도체, 로봇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되게 핫한 섹터에 다 엮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장 직후에 많이 봤던 종목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건 압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는 커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실제로 이게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는 구간이다 다 보니까 종목별로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상장사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이 뭘 만드느냐? 그냥 뭐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2차 전지 원래 이 기업이 상장할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갔다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이 전기차에 보면은 이 모듈팩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듈팩을 만드는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2차 전지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부품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방산 기업과 이 방산 관련된 수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관련된 이런 협회나 포럼 같은 데 나가서 실제로 이렇게 수주되는 내용들을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인 게 유가 테마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산이겠죠. 왜냐? 무기를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벌써 1년 사이,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반 사이, 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중국이 대만을 뭐 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비를 확충시키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형이 있는 기업입니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힘들게 한국 기업이랑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한국 방산의 장점이 뭐냐?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돈이 좀 없는 나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애들이 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미국이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걸 사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직거래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방산주들 많이 올랐지만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은 이 기업이 실제로 이스라엘이랑 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냥 중동에 나갔는데 그 중동에 가니까 뭐 이스라엘에 납품을 하겠지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대형주는 뭐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 역시나 이스라엘보다는 좀 다른 나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시총이 낮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직거래,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테마든지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포인트, 엣지 있는 포인트에서 주가가 크게 슈팅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라는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겠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안 좋았지만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2차 전지 수주, 전기차 수주 이런 걸 받으면서 또 반도체 수주를 받으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내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방산이겠고요. 방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3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는 한 50억에서 60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뭘 많이 쓰고 있죠? 무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협상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럼 뭐가 되겠다? 내년에는 이스라엘이 더 많이 사고 있네? 라는 게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산 수출이 실제로 늘어나는 기업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얼만큼 잘 엮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과 매출을 내고 그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 트래거가 엄청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종목은 상장된 지가 별로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 갖고 나왔는데 상장하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가를 계속 바닥을 지켜냈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이 이제 바닥을 지키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요 구간은 뭐냐? 이제 골파기를 하는 구간이죠. 대부분 말하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워낙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업이 좋아지는 걸 알지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뭐였죠? 8, 9월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빠지는 시기였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슈팅이 조금 높은 자리긴 합니다. 그러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매매를 해보시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높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같이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면서 어떤 포인트인지 또 어떻게 타점 이런 것을 잡아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오 테크닉스 종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응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커팅이나 드릴링, 다이싱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경쟁사, 일본의 디스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레이저 기기를 독점을 했었는데 이 기업이 이걸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슬슬 이 독점되는 시장을 이제 깨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HBM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들고 ETF 수급까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경쟁사는 일본의 디스코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출 때 하는 그런 디스코가 아니라 이런 그 레이저 기기를 만드는 업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기업은 28조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독점이니까. 근데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한 15분의 1인 2조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독점을 우리가 이 이오테크니스가 깨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도체 기업이 다 똑같습니다. 올해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뭐가 나왔죠?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면 뭐다? 내년부터는 실적이 턴을 한다. 그래서 2025년이면은 영업이익이 1,600억 이상을 찍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지금 시총 1.9조지만 2025년이면 퍼가 한 10대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싼 기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HBM에서 그럼 얘가 뭘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걸 합니다.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이 웨이퍼들이 점점 줄어들죠. 얇은 웨이퍼를 그냥 우리가 딱 잘라버리면 웨이퍼가 깨져버리게 되죠. 이 HBM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한 개에 막 3천만 원씩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하는 거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차트 설명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꼭 짚어봐야 될 타임 특가 종목 두 가지 종목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쟁 이슈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었죠. 대성 하이텍, 이스라엘과 유일하게 거래를 하는 방산 업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함께 HBM 관련주들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자세한 차트 분석 노란톡방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959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힘든 시장 한 주간 대응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